뒤치기 좀 과감하게. 그렇죠. 아, 잘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런 공에서는 조금 아끼면은 아, 실패할 확률이 높아요. 그렇죠. 네, 상당히 과감하게 시도를 해야 되는 그런 공이죠. 자, 이번 공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공인데 보실까요? 부드럽게 직접 시도했습니다. 옆돌리기 괜찮죠. 득점. 전혀 무리하지 않고 3쿠션 직접 성공하는 김영호 선수. 네, 상당히 얇은 두께 필요하고요. 네, 좋아요. 득점 만들어냅니다. 3연속 득점. 서창원 선수의 추격을 뿌리치고 있는 김용호 선수입니다. 네, 안정되게 두께 공략도 좋았고요. 얇게 끌어치는 공이죠. 네, 이 공도 성공을 합니다. 후반전 첫 번째 공격인데 상당히 날카로운 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배치는 자칫 잘못하면은 득점하기 쉽지 않은 배열이었는데. 네, 완벽하게 득점. 5점. 5연속 득점. 아, 이 후반전 김용호 선수의 첫 번째 공격도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